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2살의 여자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속물, 무개념 그 자체였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영상 남자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자 한 분은 나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42살 여자하고 소개팅을 봤다는 자체가 웃기죠. 소개팅이 아니죠, 여러분. 선입니다, 선. 누가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아줌마하고도 소개팅을 합니까? 선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나이 선으로 넘어가면 선이야, 선. 무슨 소개팅이야. 소개팅 좋아하네. 소개팅이 나오자마자 얼마 버냐, 차 뭐 버냐, 얼마나 모아놨냐, 집 어디 사냐, 아파트냐 빌라냐, 전세나 매매냐, 이딴 거 물어봅니까? 어느 소개팅이? 선짜리잖아. 그리고 42살 아줌마가 이 선짜리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네, 그냥 아줌마라고 하겠습니다. 아줌마 맞잖아, 여러분. 남자분이 40살이에요. 40살인데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성사될 수 없어. 이분이 어떻게 나갔냐 하면, 아는 형님이 부탁해가지고 한 번만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해서 나갔대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이 남자분을 좀 한심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만날 사람이 없어도 아줌마를 만날 필요가 있냐, 그것도 누나를 누나 아줌마를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누구를 소개받을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듣고 나갔대. 안 듣고 나갔는데 이제 두 살만 누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42살 아줌마가. 그때 당시 이제 아줌마 직업은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사무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죠. 그냥 경리입니다, 경리. 근데 요즘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왜냐하면 폐업을 진짜 많이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거든요. 아니,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뭐 먹고 삽니까? 아마 이분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공인중개사 우후죽순으로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후죽순으로. 서울 강서구에만 한 50군데 망했대, 한 달 50군데. 폐업했대. 서울은 지금 한 올해 지나면 3,000개 정도는 폐업하지 않을까? 네. 아니, 공인중개사 폐업하면 뭐 중개보조원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맞잖아요. 아무튼 그런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남자 따지는 거야. 자기는 남자가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빡친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나이 많은 여자 있어도 상태가 안 좋다고. 근데 제가 이 말을 뭐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남자분들은 딱히 반박을 못할 거예요. 왜냐, 남자분들 나이 좀 있는 분들 만나보면 다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뭐 어차피 나이 먹으니까 당연히 늙은 거겠죠. 근데 외모를 떠나가지고 멘탈이 안 좋아요, 멘탈이.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로. 그리고 대단한 갑질합니다. 뭐 자기 젊었을 때는 뭐 너보다 잘난 사람 만난 적 있다. 그 지금 얘기해서 뭐하냐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긴데. 그래놓고 약간 좀 넋이 나가 있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42살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이제 이것저것 차고 와. 사치가 심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개보조원이 월급이 진짜 박봉이에요. 그냥 200만원 될까 말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이 정말 작아요. 거기다가 파리 목숨이죠, 요즘에. 왜냐하면 워낙에 공인중개 사무실이 이제 없어지고 있으니까. 요즘 보면 워낙에 공인중개 사무실이 어려워가지고 중개보조원 잘 안 써요. 그냥 혼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개보조원 쓸 정도면, 여직원을 쓸 정도면 그 공인중개사는 좀 큰 곳이고 거래가 잘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거래가 잘 되는 곳이 없어. 오히려 크게 차리면 크게 많아먹기 좋아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사무실도 중개 보증을 따로 안 둬요. 근데 가진 것도 없어. 명품만 차고 나왔어요. 그래놓고 이제 남자한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꼭지가 도는 거죠. 본인 여기 왜 나왔냐고. 그래서 남자 모르고 나갔다가 이제 좀 동탱이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중간에 이제 주선하신 분 있죠. 그 형님하고 다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여자분들 아무나 소개해주지 마세요. 그럼 인간이 끊깁니다. 정말로. 여자분들 좀 나이 먹으면 철점 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 이게. 나이 먹어도 여자 때려받으려고. 자기는 여자라고. 우리가 여자가 아닌데, 맞잖아, 여러분. 본인들이 백날 여자다, 뭐. 나 이제 천년에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줌마인데. 아니, 뭐 같은 여자끼리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 남자 만나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럼 남자 입장을 들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철대다수의 남자 입장은 42살 그냥 아줌마.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예요. 아줌마 왜 나왔냐고. 상태 안 좋은 아줌마예요, 상태 안 좋은 아줌마. 나이 먹었으면 현실 판단을 하시던가. 제대로 현실 판단했으면 여기 안 나왔겠지. 현실 판단 못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대도 안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만날 사람 더 있다면서. 그 여러분 거짓말, 여러분.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꼭 결혼식에 나가 거짓말을 많이 해. 나 여기 말고도 너 말고도 만날 사람 많다. 아닙니다. 만날 사람 많았으면 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아는 지인한테 언제를 넣었을까?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가 많으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좀 현실 판단 못 해. 그리고 해놓은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를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냥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런 자리 나가죠. 문제가 뭐냐면 저런 나이 먹은 여자는 사태 판단 못 해. 왜 못하냐면, 나 아직 남자한테 먹히네? 만나주는 남자가 있네? 그럼 나 아직 또 계산기 좀 두드려도 되겠네? 배짱을 튕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나이가 입장에선 찼잖아요. 그냥 나가지 마세요, 그냥. 얼굴이 예쁘도 나가지 마. 나이가 많은데 얼굴이 예쁘잖아. 그건 더 문제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이 많아도 얼굴 예쁘면 그래도 만나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더 문제 있어요. 더. 왜냐? 여자가 몇 번 괜찮다는 것은 오히려 결혼할 때 이점이 많은데 그 이점 못 살린 거잖아. 그왜 이점 못 살렸을까? 왜 외모 괜찮은데 왜그 나이 먹고 결혼 못 했을까? 더 의심을 해야 돼. 그리고 보통 여자가 예쁘다는 것은 그만큼 남성 폭력이 더 심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막 사귈 가능성도 있어. 그럼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관계도 많이 가졌을 테고. 그러면 좀 물란할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여지껏 여자가 예쁜데 나이 먹고 조신한 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죠? 오히려 연애 경험 많고 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험도 많고 이 남자 저 남자 따질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가 찼으면 솔직히 포기해야 돼.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겠다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나이 때 여자분들은 오히려 좀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말 얘기하면 나이 좀 차신 여자분들 기분 나쁠 거야. 왜 자꾸 안 좋게 얘기하냐고. 근데 본인들 상태가 안 좋잖아요. 본인들 상태가 안 좋아. 외모도 안 좋고 특히 멘탈이 안 좋아요, 멘탈이. 그래서 좀 나이가 일정 이상 타신 분들은 그냥 결혼식장에 못 기웃거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저런 자리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조사. 여자한테 물어보면 남자가 시전하면서 쪼잔하다는 시선으로 볼 겁니다. 나가면 안 되는 자리였구나. 보통 여자들이 남자한테 호구조사 하죠. 앞으로 남자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자의 호구조사에 응할 게 아니라 만약에 대도 안한 여자가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코멘트 하세요. 노코멘트.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여자가 뭐차뭐 뭐냐 연봉 얼마냐 하면 본인부터 얘기하시죠. 본인부터 본인부터 얘기하시면 저도 얘기할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저도 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가든가. 여자분들 긴장 탈 거 이러면?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럼 똑같이 나도 물어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들은 보통 그런 거야. 내가 이런 만남 자리에 내가 칼자리 치고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막 물어봐도 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똑같이 막 물어보는 거야. 네, 눈에는 니,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9번 당황합니다. 왜냐?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이 만약에 역으로 이제 맞잖아. 만약에 우리가 남자가 본인은 뭐 집 어디고 요모 얼마인데요? 뭐 하는 돈 얼마입니까? 대놓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한 3천만 원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나이 35세 3천만 원이면 아니 대학 나왔잖아요. 그 대학교 졸업하면 사회생활 10년 했을 텐데 어디다 돈을 썼길래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욕으로 보면 얘한테 보통 표정관리 안 될걸요 아마? 표정관리 안 될걸? 그럼 남자한테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 어떻게 남자라는 사람이 여자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냐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받아치면 됩니다. 아니 본인은 나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안 물어봤어요? 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자가 만약에 남자 이렇게 좀 집요하게 물어보면 뭐 쪼잔하다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쪼잔한 거 아닙니다. 정당방위에요. 정당방위. 똑같이 가는 거야. 왜 자신들은 쪼잔한 행동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남자한테 조금만 쪼잔한 행동을 하면 용납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 이거 쪼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그래서 앞으로 맞불 작전 가야 돼. 맞불 작전. 여자가 집을 오면 우리도 집을 물어보는 거야. 여자가 연봉을 물어보면 나도 연봉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물어보면서 까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도대체 나이 먹고 왜 있길래 연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쿠팡과 살바한 게 낫지 않나? 아니 솔직히 그 돈이면 공장 가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하러 그런 일 합니까? 이게 대놓고 까내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아마 여자분들 못 물어볼 거나 아마 쫄아가지고. 아니 230년? 아니 그거 할 거면 그냥 쿠팡 가가지고 계약직 일한 게 낫지 않나요? 나 같은 쿠팡 일하겠다. 그리고 그 사무직 이제 한 4, 5년만 더 있으면 더 이상 일하기 버티지 못할 텐데 이제 나중에 먹고 살 거 준비해야죠. 남자들도 요즘에 그 맞벌이 대상 여장 찾지 전업주부 대상 찾지 않는데 안 그래요? 여자분도 나이 먹어서 일해야죠. 아니면 기술이라도 배우던가 그 월급까지 되겠냐고. 아니 그 월급 받아가지고 명품 샀다고요? 참 팔자 좋네요. 아 그래서 모은 돈이 없구나. 아니 그렇게 모은 돈 없는데 만약에 결혼 못하면 어떡하시려고? 제가 보니까 그거 받아줄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말이 좋아 3천만원인지 그게 본인이 모아서 3천만원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원 대출받은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하도 딱 해가지고 3천만원 지원해준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만 3천만원인데 저는요 본인이 실제로 월급 계좌로 넣은 거 아니면 안 믿습니다. 지금 본인 말뿐이잖아요. 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살벌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가야 돼. 그동안 남자들이 너무 고분고분했어. 생각해봐. 여자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우리가 그걸 맞춰줘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도 적당히 여자들이 저렇게 나오면 바로 맞받아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겁먹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